다음으로는 이제 협상 후에 저 이제 임대랑 수리했던 에피소드를 좀 풀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협사모 가입 다 돼 있으시죠? 네. 거기 보면 PDF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수리 전에 완전 어떤 상태였는지 수리 전 보안님 빨리 보셔야죠. 네. 아, 그 파일 클릭하면 열려요. 네. 네. 없으신 분들은 같이 보세요. 아, 네. 네, 보셨죠?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첫 페이지가 수리 전에요. 수리 전 어떤가요, 여러분들? 네, 예, 예, 그쵸.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아 이걸 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장난 아니었거든요. 머리도 심란하고 근데 아시죠? 우량 물건의 정의는 남들이 보기 안 좋아야 되고 너무 안 좋죠. 이게 집인가 싶을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위로 스크롤을 쭉쭉 올려보세요. 보시면 쓰레기 치운 사진, 그리고 수리를 한 사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테리어 마무리하는 사진까지. 이거는 어떤 제가 뭐 가공한 거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투자한 물건입니다. 응? 서울은 아니고요. 아니요. 그 보아님은 전에 제가 S수다방에서 서울 또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작년에 투자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퀴즈 낼까요? 여러분 전부 보셨죠? 수리 전의 상황. 정말 쓰레기 막 완전 진짜 썩은 빌라인데 이게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맞추신 분에게는 네. 행운권 사은품을 드릴게요. 저 뽑을 700. 네. 땡. 아니 이제 계속 불러 주세요. 이렇게 예. 아닙니다. 100단위로 맞추신 분에게 500. 아닙니다. 얼마 들었을까요? 400. 네? 400. 땡. 350. 아니요. 근데 그렇게 적게 할 수가 있어요? 싹트도 꽂은. 아,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를 드릴게요. 어디 어디 했냐면 말 그대로 문짝도 썩었죠. 도배장판은 아예 도배지도 안 붙어 있었죠. 완전 쌩쌩한. 장판도 아예 없었죠. 그리고 물도 막 보시면 반짝반짝하죠. 그게 거울이 아니라 물이에요. 물. 아, 물이 찬 거. 거울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소모품 교체했고, 그리고 샤시도 다 돌렸고, 보일러 다 했어요. 얼마 들었을까요? 150. 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100만 원. 또. 1,100. 1,100 먼저 나왔어요. 아, 1,300. 아니요. 100단. 100단이. 비슷해요. 1,100이랑 1,100에서 예, 네, 1,200 맞아요. 1,200 축하드립니다. 한번 나오실까요? 네. 아니. 네. 예, 네, 나와서. 네, 나오세요. 간단히 자기 소개 한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옥션 램미 3기에 선발된 경기도 구리시에 살고 있는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영상 많이 보셨죠? 네. 그 옥션 램미 최종 발표할 때 그 영상에서 자막도 넣고 네. BGM도 넣고 네,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뽑아주시죠. 상품도 읽어주세요. 행오버 주스 4팩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넷팩은 좀 이따 저희가 그 나갈 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00, 정확히는 1250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게 원래 이제 감정가가 1억 4천까지 돼 있던데 33%, 그러니까 5600까지 떨어져 있던 물건이에요. 근데 그거를 1200 수리해서 세금 인착적재 하면 한 7천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전세를 9천에 내놨거든요. 전세를 9천에 내놨는데 부동산에서 500을 깎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럽시다 하고 8,500에 내놓고 현금은 1,500 정도 그냥 무이자로 쓰게 된 그런 물건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물건을 봤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저도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심란했거든요. 심지어는
그 반지하가 옆에 창문이나 이런 게 다 깨져 있었거든요. 그냥 옆에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안에 문도 열려 있고. 그래서 안에 이제 문 열고 들어갔죠. 근데 아시다시피 반지하는 햇빛이 잘 안 든단 말이에요. 완전히 안 들어.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뽀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고양이가 펄쩍하고 뛰어가는데 그때 진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수리 업자나 쓰레기 치우고 이제 다 건축물 폐기물까지 다 처리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 수리 업자를 몇 군데 제가 붙였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한 여섯 군데를 컨택해서 붙였는데 하는 말이 이거는 집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사장님 그러면 얼마 드냐고 물어보니까는 4-5천 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빌라를 5천에 샀는데 무슨 5천을 더 들여서 집을 또 만들어. 그래서 근데 계속 이렇게 좀 묻다가 솔루션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집 안에다가 그 보시면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보시면 라인 그러니까 방 중간 중간마다 그 수로를 판 거 있죠. 양 가장자리에. 그게 수로를 만든 거예요. 그쪽으로 물이 고이게끔 해서 마지막에는 베란다에 그 집수정 있죠. 네. 그쪽으로 물을 한쪽으로 고이게 해서 바깥으로 물을 빼게 하는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반지하가 그 습기가 완전히 다 잡히더라고요. 아니 완전히는 아니고 한 80% 정도?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제습기. 제습기를 써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 그 사진을 보면 장판이 있죠. 장판. 장판이 물기가 쌓여 있죠. 그거가 이제 수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판에 습기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습기랑 그다음에 반지하 살아본 분을 안 친 거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수리할 때 통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로 보인단 말이에요. 빌라 하나를 전체를 수리해야 된다. 이 하나로 보면은 되게 큰데 앞으로 뭐 시세 조사도 그렇고 뭐 할 때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쪼개서 보는 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 빌라를 맨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이걸 어떻게 수리하냐. 그냥 막연함에서 구체적으로 간다 이거죠. 건축물 폐기물은 치우면되고 샤시는 이중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중문으로 하면은 야 이중창으로 하면 그 견적이 좀 세게 나와요. 단창으로 하면 되고 도배장판은 얼마고 그리고 누수되는 거 물에 고이는 거는 집수정 설치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약간 막연한 게 없어질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 이렇게 딱 보고 이건 치우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 물건 이제 우량 물건 검색도 하시고 이제 옥션 랜민도 계시고 27기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편견에 빠지지 마시고 협회 매뉴얼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의 이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공부였습니다. 네, 공매 물건이요. 네, 마이크. 수리비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몸으로 보지 말고 다 짝에서 본다고. 짝에서 일일이 전부 다 수리를 네. 따로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인테리어 업체에다 온몸으로 맡기면 그 인테리어 업자들도 이렇게 주어서 네. 거기서 이제 걔네들 또 마진 있잖아요. 네. 이제 저는 돈이 아예 없었거든요. 이것도 빌려서 투자한 거라. 그래서 작은 아버지 뭐 지인들 인테리어 할 때도 그러니까 수리할 때도 돈을 못 줬어요. 새 나가고 줬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도배장판도 시세조사해서 정말 싼데 하고요. 그다음 이중창도 계속 좀 알아보다 심지어는 중고도 알아봤어요. 이중창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중고는 또 사이즈가 안 맞아. 그래갖고 그냥 단열창으로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거기 또 주셨고 그리고 장판도 말 그대로 그냥 인력사무소 전화해갖고 가장 저렴한데 재료만 사다 줄 테니까 사장님 오셔갖고 사이즈 재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단가 낮아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견적 한 1,500 정도였거든요. 근데 하다 계속 보니까 뭐 그러니까 100만 원 들을 게 한 50 들어가고 50 들어갈 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세조사가 정말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를 네. 해서 네.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 좀 돈이 없어서 일단 두 달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월급 타서 도배장판하고 월급 타서 집수정 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빨리 끝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협회장님이 스파레조 샀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뭐 전기공사만 하든가 아니면 1층만 하든. 네네. 그런 식이. 그러니까 저도 협회장님이 스파레조 물건 샀을 때 그거 보고 한 거예요. 저도 돈이 없. 근데 워낙 이제 협회장님
구제가 크잖아요. 몇 억 되고 막 그러니까. 네, 앉으세요. 앞쪽으로 앉으실게요. 앞쪽으로. 앞쪽 오세요. 네. 아, 그러면 현 씨 그 행운권 번호 다 드리세요. 네, 보안님. 네. 집수정? 집수정은 제가 좀 과대하게 좀 썼어요. 한 2, 300. 그러니까 집수정만 하면은 그렇게 많이 안 힘들어요. 아까 형섭 씨 70 정도. 네, 그 정도 네, 하고. 지금. 네, 저 같은 경우는 수로를 팠잖아요. 방마다. 그래서 그 거기서 견적이 한 2, 300 정도 들었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1,000만 원 정도면 됐을 걸요? 네. 그래서 전기? 전기 공사도 안 했어요. 그냥 불 켜 보니까 불이 들어오던데. 그리고 예,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다음 주나 아니면 이제 저희 수요일 날 두 남자의 경매 잡담에서 또 자세하게 알려 드릴 테니까.